내가 나쁜 짓을 한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명상이 주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지치죠. 그래서 요즘 명상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불교적인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936년도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점점 더 기계화되어지고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획일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 한번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약 한 8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획일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표현을 상실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현재에만 집중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육의 획일화도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점점 더 자기 표현을 하는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성은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점차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전에는 사실은 공산주의냐 아니면 디모크라시냐 이렇게 나누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양문화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는 지금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위에서 우리는 살고 모든 자본주의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자본주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면 다 된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일들이 생기죠. 가장 깨끗해야 될 종교와 교육조차도 돈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불교에도 보면 종단의 각종 비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질 만능주의, 돈 때문에 도덕성은 상실이 되고 양심이나 공감력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책임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분별력도 상실되고 그리고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사라지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파구로 명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학교에서조차도 가진 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정말 이제 실력만으로 내가 열심히만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정말 TV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어떤 반성과 우리 승려들이나 성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외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SBNR이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영적인 존재이지 나는 종교인은 아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종교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지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나의 어떠한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느낌,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SBNR이라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명상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저는 명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Rest in concentration입니다. 뭔가 하면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중은 과연 무엇인가? 집중에도 여러 가지 집중하는 방법이 많죠. 집중은 영어로 concentration도 되고 addiction도 됩니다. addiction은 뭔가 하면 바로 집착하는 게 바로 addiction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아주 집착을 하는 거, 집중을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바로 addiction이죠. 그렇지만 concentration은 같은 집중이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concentration, 집중함으로써 심이 바로 명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에, 특히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명상에 사용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 바바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한문으로는 정입니다. 정은 뭔가 하면 마음의 밭을 갈기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살펴서 항상 거기에 좋은 십선법을 심어가는 그러한 개발, 마음의 개발, 정신적인 개발을 하는 게 바로 바바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찌따 비수대입니다. 찌따 비수대는 뭔가 하면 비수대가 바로 비수대막과 청정도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찌따는 바로 뭔가 하면 찌따, 마음, 의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정을 심청정, 한문으로는 심청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 심청정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타입니다. 사마타는 뭔가 하면 이렇게 물을 휘저으면 물 위에 뭔가 이렇게 뜨죠.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상태, 마음을 가라앉히는 상태. 그래서 모든 번뇌를 쓴다고 해서 한문으로는 그칠 짓자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엣가갔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엣가갔다는 한 곳에다가 마음을 딱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에다가 정신을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심일경성이라고 그럽니다. 한 곳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시킨다. 엣가갔다. 영어로는 원포인트니스가 되겠습니다. 한 곳에다가 마음을 딱 집중을 시키는 이러한 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마디라는 말을 씁니다. 사마디는 뭔가 하면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사마타라면 이 가라앉힘을 통해서 한 곳에 힘을 집중을 시켜서 어떠한 선정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사마디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마타는 한문으로 그칠 짓자가 되고 사마디는 삼매, 즉 정이라고 선정에 든다 할 때 정에 속하는 게 바로 사마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의 기본적인 용어는 아셔야지 명상에 대한 책을 읽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바바나,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마디, 그리고 엣가갔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awareness, 윗바사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가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바로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바로 번뇌, 망상, 정오, 그리고 미혹함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자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지 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알아차리면 하면 되느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알아차리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명상이 주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율을 통해서 도덕적인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각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는 감각을 이렇게 잘 제어를 하라고 하는데,
티벳 불교는 이 감각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을 이용해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합의를 시키는 게 바로 해탈이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는 감각을 제어함으로써 선정에 들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로 간다. 이것이 불교와 티벳 불교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티벳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티벳 불교의 이해라는 그것을 한번 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알아차림과 그리고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행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다섯 가지 장애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장애는 오계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오계, 덮을계자입니다. 이 마음을 덮는다고 해서 오계가 되겠습니다. 그 오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을 제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입니다. 악인은 나쁜 마음도 되지만 내가 화내는 마음도 악이고 이러한 모든 악의를 제어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가 바로 세 번째, 그 오계 중에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처님께서 게으름과 불안과 근심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부처님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항상 알아차림을 통해서 항상 마음의 밭을 잘 경작하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 이러한 것들을 수행의 장애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수행을 해보면 압니다. 어떠한 경계가 나타났을 때 그 경계에서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믿고 교리에 따라서 더 진일보해 나가서 절대 나의 수행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장애 오계를 극복하라 라는 게 바로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과 나태, 불안과 근심, 그리고 의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상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청정도론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번뇌가 제거된답니다. 둘째, 모든 슬픔이 극복되고 근심이 극복되고 그리고 비탄이 극복된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 극복이 된다? 예,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곳곳에 나옵니다.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 아나나 저기에 나의 그 좌복을 깔아라, 가사를 깔아라.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앉으셔서 선정에 들어가서 그 아프신 몸을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억누르고 난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또다시 길을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이 경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정신적인 고뇌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명상의 이익은 네 가지과 예루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하면 또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 이기심을 낮추고 그리고 이타심을 높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스스로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기심을 낮추고 이타심을 높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타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직장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이럴 때 우리가 남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이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상을 하면 이러한 이타심도 생겨나고 그리고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좋은 결과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명상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고 계시느냐? 바로 팔점도를 통해서 명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팔정도 다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정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생활, 바른 생계 수단입니다.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바른 행위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팔정도만 잘 지키고 생활하더라도 우리는 명상 수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깊게 수행을 하려면 바로 팔정도 중에서 해야 되는 게 있죠. 밑에 세 가지입니다. 정령과 정정 그리고 정정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명상법이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이 되고 그 위에 바른 생계 수단이나 정견을 가지고 바른 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상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왜 명상을 해야 되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한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용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절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지 마시고 항상 이 수행, 팔정도 그리고 또 앉아서 하는 수행, 위파사나와 사마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이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조금 더 수행할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불자님이나 신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